지금 새벽 4시 51분 바람의 시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한 30분 정도 있어요. 바라나시에 도착될 것 같아요. 새벽이라 내려봤자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숙소 근처까지 걸어가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운 좋으면 뭐 툭툭 탈 수 있겠죠.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6시 저기 중간 기착지인가 봐요. 지금 짐을 내리고 있어요. 어제 버스 머리 위에 잔뜩 올려놨던 짐들을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라나시 도심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심에서 툭툭을 타고 메인가트 메인바자르 쪽으로 한 10분 정도 가서 그후부터는 이제 골목길로 숙소까지 걸어가야 돼요. 툭툭이 못 들어가요 거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침 인사를 안 했대요. 굿모닝 에브리바디. 30분째 짐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똥이 텄습니다. 도시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바라나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바라나시에 도착했습니다. 방금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툭툭지 사람인데 흥정하는데 한 4.5km 정도 가면은 제가 가려고 하는 메인가트 쪽에 도착하게 되는데 네고를 하는데 계속 250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나 우버 부리겠다. 그래서 검색하고 있는데, 얼마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160 지렸다 그랬더니, 150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내 마지막 가격이다. 160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가자. 그래서 해서, 160에 쇼부 보고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뭐, 흥정하고 그러는 게 사실 저한테는 이제는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도에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보니까 이렇게 흥정하고 그런 걸 저는 이제 게임처럼 즐깁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사기치는 것도 게임처럼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어요. 좀 번거로운 일이죠. 자꾸 내고하고 가격 내리고 올리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쨌든 지금 뭐 이 친구도 손해보는 가격 아니고 나도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에요. 지금 4.5km 160이면은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내 풍경입니다. 이따가 가서 숙소 후보지 한 세 군데를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의 릭스자 레이싱 하고 있네요. 저기 사이드 이렇게 안쪽으로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런데 밖에다 내놓으면은 부딪히고 그러니까 깨지고 왼쪽은 완전 깨져가지고 죽었고요. 안쪽에다 붙여놓고서 사이드 미러를 룸 미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라나시 정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트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굉장히 복잡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식료품, 고기도 팔고 그래서 조달하는 데가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메인 가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굿모닝.
여기는 차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오토바이하고 릭샤, 수동 릭샤만 들어갑니다. 오토릭샤도 이쪽 안으로는 못 들어와요. 저기 지금 불편하신 분들이 성지순례 오면은 태국 가려고 휠체어 서비스 하시는 분들 물론 돈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No, thank you. 오늘 그래서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 꽉 차요. 안녕 멍멍이들. 전부 때 전선 보세요. 엄청나죠? No, thank you. Night. 지금 먹을 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저것도 가게하고 같이 자매 결연이 돼 있을 겁니다. 이쪽 가게하고. 가지고 바가지 씌운 다음에 나눠 먹어요. 아, 추측입니다. 물론.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인도 여행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것만 지키면 돼요.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약국이 하나 있어요. 제가 동물약을 구매하는 여기 까물라 메디칼 홀이라고 있는 저기가 제가 약을 사는 곳입니다.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이런 시간이라서 아마 10시쯤 여는 것 같아요. 여기 성지순례 온 분들이 되게 많죠. 안녕 멍멍이. 정비를 싹 했네요. 바닥도 새롭게 깐 것 같고 가게 애들 간판 통일시켜 놓고 이거는 이제 물통입니다. 갠지스강의 물을 담아가려고 물통을 팔고 있어요. 인도인들은 평생 여기 한번 성지순례로 들리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여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윤회가 끊긴다고 그래가지고 윤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는 걸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윤회를 끊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예요. 힌두교 믿으신 분들이. 그래서 갠지스강에서 자기가 죽으면 화장해달라고 그게 소원이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끊임없이 시체가 나중에 제가 영상 찍어 보여드릴 건데 시체가 들어와요. 저쪽 골목으로 사람만은 큰 길로는 시체를 나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화장터가 여기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화장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나무 화장할 수 있는 나무 가격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나무를 못 사서 다 태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강에다가 덜 태운 시체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들이 뜯어먹고 물고기들이 먹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굉장히 큰 솥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길거리 레스토랑이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 저기 있네요. 네, 오른쪽에 엄청나게 큰 솥에다가 뭔가 막 끓이고 있죠, 지금. 명물입니다, 이 집이. 이 동네 맛집이자 명물입니다. 하이. 굿모닝. 아이고, 나랑 같은 후구 형님. 네. 커리. 엄청 크죠. 역시. 거의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레스토랑이 아니라 이래서 봤는데, 무료로 나눠집니다. 신전입니다, 신전. 아, no, thank you. Nobody, man. I know, no, thank you. I'm full. 이제 후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기는. 이분은 거의 10년째 계속 후보를 하고 계시네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메인가스 쪽이 나오고요. 네, 오른쪽으로 가면은 시장을 지나가지고 골목길이 나오는데, 일단 메인가스로 가면 편한데 걷기가, 골목길로 먼저 제가 안내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골목길을 지나서 숙소를 이제 몇 군데를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도 유명한 시장입니다. 바닥도 굉장히 새로 다 정비했습니다. 보도블록을 깔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흙길이었는데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변했네요. 간판도 다 통일됐어요, 지금. 정부에서 뭔가 이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활기차죠. 네, 생동감 있습니다. 여기에 한 그룹의 멍멍이들이, 한 두세 그룹의 멍멍이들이 있었는데, 팩이 있었는데 잘 안 보이네요. 여기 한 마리 보이는데 얘네들이 물이 져가지고 여기 생활하거든요. 이쪽 지역이 얘네들한테는 완전히 꿀지역입니다. 꿀빠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룹의 개들이 좀 건강했었어요. 안녕, 몽몽이. 네, 몸이 통통하고 제 영양 상태가 좋네요. 제가서 이쪽 지역을 점령하면 번성할 수 있는데. 건물도 새로 들어섰고요.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 갈래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가트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명한 바라나시 이제 여행자들 골목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뭐 사모사도 팔고 있고 뭐 유명한 옵스. 가데푼. 가지말로 맞지 이제. 가틀리래 콜 카틀리야. 제라고. 오 마이 갓. 상처가 난 것 같아. 머리 쪽에. 그 가틀리래 제라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니. 피가 좀 났는데. 네, 이 집도 뭐 되게 유명한 집이고요. 간식으로. 아유, 이거 토 닦는
엉멍이 같네요. 딱 이제 너 살이 쪘어. 응? 참선하고 있니? 어이구 움직이지 못해요. 너무 살 쪄가지고. 경계하네요 저를. 자기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여기가 유명한 여행자 골목입니다. 바바라시 유명한 곳입니다. 사원이고요. 곳곳에 조그만 사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라나시 오셨던 분들은 이 골목 한 번씩은 다 지나다녔을 거예요. 안녕 멍멍이. 우유를 아침마다 이렇게 팔고, 내가 좋아하는 우유, 제 주식입니다. 우유. 이 바라나시에 이런 골목들이 아주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또 저쪽 이제 아까 들어왔던 시장에서도 이쪽 미로 같은 골목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쪽이 가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옮겨요. 그쪽도 한번 제가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행 블로그 같아요. 개 연구하러 왔으면서. 네, 소똥 조심하고요. 바닥에 있는. 여기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가게고요. 여기 뭐 이제 음악 강습하는 곳. 커피 파는 곳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는데 커피 전문점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3년 전에 왔을 때는 그때 새로 생겨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후구 형님. 아니, 암소구나. 후구 누나. 나랑 같은 과 후구.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바바라시 아직 문 안 열었네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옆에서 또 뭐 얻어먹으려고. 어? 여기에서 이탈리안 차이니스 코리안 스타일의 레스토랑. 이따가 휴지를 꼭 사야 돼요. 휴지가 없어가지고. 네, 여기 이발소고요. 네, 여기 산티 레스토랑이라고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요. 저쪽으로 산티 레스토랑 바로 옆에 있고요. 한국 음식하고 맛이 거의 비슷해요. 산티 레스토랑은요. 포스트 오피스고요.
Hi, good morning. Yes. Yes, you? No, thank you. Yeah, 여기가 커피하우스입니다. Hi. 여기 쌀집. 제가 쌀 사서 먹었던 거. 야채집. 네. 여기에도 한 그룹의 멍멍이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두 마리밖에 없는 시키를 양산자 깔고 있어요. 아, 예스. 네, 이제 이쪽이 제가 주로 묵을 숙소가 있을 네, 골목입니다. 여기에 숙소가 같이하고 바로 가까워가지고요. 편합니다. 이쪽에서 묵으면.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곳은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지자마자 있는데 모던 비전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네, 여기 주인이 굉장히 친절하고 저녁 때는 뭐 한국인들이 여기 많이 와요. 한국인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때 같이 파티도 열고 하는 그러한 집입니다. 여기 한 군데, 그 다음에 여기 오믈렛 하우스도 유명한 곳이고요. 여행자들이 많이 오는 배낭 여행자들이. 그리고 여기 옆이 일본인이 운영하는 인드라 게스트하우스인가? 아, 옴이 저쪽이 일본인이 운영한 안녕 멍멍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가트고요. 여기에 개들이 한 무리의 개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졌네요. 거리선인지 저 녀석 나를 경계합니다. 네, 반응 안 하니까 그냥 가죠. 여기가 제가 옛날에 묵었던 데인데요. 한번 여기를 들어가 볼까, 저쪽에 들어가 볼까. 뮤직 센터가 있고요. 네. 엉망이들, 내가 궁금했니? 응? 가방 메고 오니까, 응? Hi, good morning. Is the room available? No? No room? This room. This, eh? This room. Okay. 여기는 방이 없다 그러네요. 엄청 많이 갔다. 너는 왜 자꾸 내 냄새를 막 쫓아오니? 응? 아까 짖더니 아, 경계하고. 놈들아. 여기 버니 카페도 유명했던 곳인데 문을 닫았나? 한국 음식 일본식으로 써있죠. 아직 오픈을 안 했나 보네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When did you open? What time do you open? 고리아시아. 고리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문 열어요? 언제 문 열어요? Today close. Close? Today close? Today close. Today close. From today? Today, tomorrow, next tomorrow. Okay, I see. Thank you. How long stay? Maybe 3 months. Oh, please. Yes, I did. My brother is a wedding party. Ah, okay. Ah, that's congratulations. Thank you. Okay, see you. Bye-bye. Bye-bye. 김치가 좀 가서 맛있어? 알아요. 여기 예, 와봤어요.
아, 여기가 일본인이 옛날에 운영하던 건데 문을 안 닫나? 네. 아, 여기에도 한그룹의 개들이 있었는데 아 여기 한 마리밖에 안 남아있는지 모르겠네. 야 내가 너희들 관찰하러 왔는데 있죠? 어? 너희 그룹 해체된 거야? 너희 팩? 어? 너희 팩 해체됐어? 그때 큰 무리였었는데 너희? 일단 숙소를 잡아야 될 건데 여기 비슈노 하우스라고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가 이제 전망이 잘 보여요. 이쪽에 가트 쪽을 내려다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네 여기가 지금 가트라고 하는 곳인데 잠깐 숙소 잡기 전에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큰 개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흩어졌는지 멍멍멍이 여기 철수네 카페 있고요. 제가 생각한 개들이 사라져가지고 저 밑에 한 그룹의 개들이 또 있네요. 일단 숙소를 잡고 네. 다시 내려와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비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2층 전망이 좋은 곳인데 옛날에 여기서 며칠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쪽 길이었나? 어쨌든 큰 골목으로 나가면 찾을 수가 찾기가 쉬운데. 안녕 무멍이님. 그럼 뒷다리가 불편하구나. 아니. 메인 도로는 깨끗하게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치우는데 네, 저쪽 골목길은 아 저기 멍멍이 강아지 있어요. 귀여워. 지금 새끼 낳는 시즌인가 봐요. 가장 시원할 때니까 애들이 자라기에. 아 여기 골목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문 닫고 있네요. 아직 문 안 나온 것 같아요. 좀 심하네요. 외부 기생충 감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약 먹이고 좀만 기다려라. 너의 고통을 내가 해소해주만. 잠깐만요, 제가. 식당이에요. 아까 아침에 와서 인사하고
몽카페? 네, 예, 예, 맞아요. 몽카페나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예. 아, 한국말도 조금 하세요. 한국 사람 많이 와요, 요즘에? 한국 사람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래도요? 현재 동생이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 전에 왔었어서. 그래요? 네. 아, 열지 말라고, 문. 수고 형. 올라오고 네, 올라오진 않아요. One black color cow, she's very dangerous. 아, I see. So, like in brown, mm-hmm. so 괜찮아. 괜찮아요. Black one is very good. She really likes garam. 우리 태국 가람 가람 루자. Yeah. So every this cow visit every day. Yes. Yeah. In fact, there is on the street. Uh-huh. Almost cow come to here because I give everything. Ah ha ha. I see.제가 먹을 호텔입니다. 스테인 헤리티지 호텔입니다. 사실 호텔이 아니라 뭐 그냥 아주 싸구려 연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밖에 베란다도 있고요. 발코니. 네. 화장실 겸 욕실이요. 뜨거운 물은 시간제로 씁니다. 바바라 씨 집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네, 이버맥틴 50알을 샀습니다. 한 팩에 10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120루피. 우리나라로 치면 한 1,500원 정도 되려나요? 아니구나. 1,500원 넘을 것 같네요. 한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10알에. 한 알에 200원 정도. 굉장히 엄청 싸죠. 카피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피프로니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큰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일 4시에 갖다 놓겠다고 내일 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바라나시 또 갇혀 있는 개들을 다 구충을 하고 네. 아침보다 여기 시장에 사람이 엄청 많죠.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예, 이제 잘 시간이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